포항 남울릉의 박명재 의원이 오늘 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돼 일자리 창출과 물류 중심도시 육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또 동해안 발전본부를 환동해 발전본부로 확대 개편해 산업자원부와 미래창조부 등 정부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합동청사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박 의원은 또 지난 2014년 특정 기업 직원들이 자신에게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 회사 직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자신이 혜택을 주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며 이 같은 사실은 선관위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.